글로벌 라이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1부에 우리의 그 빅보스 미래에셋증권의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불타는 금요일 함께해서 즐겁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유, 정말 불타는 날일 뿐만 아니라 오늘이 또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짜가 13일 맞나요? 맞습니다. 오늘 13일이 금요일이라서 사실 저는 방송 중에 조금 놀랐는데요. 예. 저를 땐 사실 13일이 금요일은 뭔가 공포 영화의 그 맞아요. 트라우마가 약간 있었던 날이라서 예. 오늘 약간 좀 특별한 느낌으로 방송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 주인공이 제이슨 맞나요? 제 기억이 맞나요? 그렇죠. 이게 그 13일이 금요일이 1980년대 처음 나와서 예. 저희 어렸을 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맞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막 전기톱으로 막 살이 막 나오고 되게 무서웠던 그 기억이 예. 자, 그러면 이 13일 밤의 금요일 시원한 주식 소식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이 사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는데 장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불타는 하루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썰렁한 장이었네요. 네. 중국 시장 오늘 또 소폭 많이 밀리는 하루였고 상해 종합 지수가 오늘 0.24% 밀려서 소폭 밀린 3,516포인트 끝났고요. 3,500포인트 겨우 지지하는 모습이고 심천 종합 지수 오늘 0.4% 밀려서 끝났고요. 홍콩이 조금 더 많이 밀렸는데 마이너스 0.48% 밀려서 여전히 홍콩 시장의 빅테크 기업들이 조금은 더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이고 테크 섹터는 거의 2% 가까이 낙폭이 좀 깊은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하락폭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뭐 반도체도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도 같이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반도체 말고 다른 데는 어떤가요? 일단 오늘 시장에서 홍콩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바라보고 있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낙폭이 조금 큰 하루였고요. 텐센트가 오늘 장중에 2.45% 종가로 끝났고 알리바바 마이너스 2.5% 끝나서 홍콩을 대표하는 빅테크 양대 기업이 둘 다 2% 이상 밀리다 보니까 홍콩 시장 전반 오늘 많이 조금 위축되는 그런 하루였고요. 그리고 아까 전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오늘 조금 특징적인 게 미국과 중국, 한국 공이 반도체 섹터의 낙폭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역시 중국에서도 반도체 섹터 거의 4% 가까운 낙폭을 보이는 하루였고 기존의 파운드리를 대표하는 SMIC가 오늘 장이 마이너스 3.9% 밀려서 끝났고요. 와. 그리고 최근에 중국 내에서 좀 주도주 역할을 했던 반도체 장비주인 베이팡화창이 마이너스 6%로 조금 많이 밀리면서 끝나서 뭐 반도체 섹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중국까지도 좀 낙폭이 많이 확대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암울한 상황 속에서 뭐 중국에는 뭐 혹시 뭐 주식에 긍정적인 다른 뭐 메시지라도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되어 있고 호재가 크게 없는 그런 하루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다만 이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닝더스타의 CATL이 오늘 제3자 유상 배정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유상 배정의 규모가 최대 582억 위안인데 이게 원화로 하면 거의 10조에 가까운 굉장히 거대한 자금 조달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좀 깜짝 놀랄 정도였고요. 근데 이제 닝더스타의 CATL이 글로벌 시장에서 2차 전지 배터리를 대표한 기업이다 보니까 유상증자 이벤트 시장에 관심도 많이 몰려 있었고 세부적인 공시를 통해서 CATL이 나아가는 방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유상증자 많이 한다고 했었을 때는 뭔가 투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오늘 나온 유상증자안도 핵심은 에너지 저장장치 증설이 메인 이벤트였고요. 우리가 보통 ESS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현재로서는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의 메인 비즈니스가 모빌리티용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갈 만한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가 나온 CATL은 ESS 그러니까 향후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만약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 형태로 가게 되면 결국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그 ESS 시장에서도 CATL이 어느 정도 지배적인 위치를 노리기 위해서 증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이게 기존의 ESS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경쟁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바짝 긴장할 만한 공격적인 자금 조달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우리 그 신재생 에너지 분야는 진짜 물이 들어오고 있는 찰나에 선제적으로 증설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해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저는 그렇게 읽혀지네요. 예, 또 다른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리고 CATL이 오늘 그 공시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는 더 있었는데요. 일단은 ESS의 시장 지배를 확대를 위한 유상증자 플러스로 캐파 증설 얘기도 같이 나왔었는데 지금 2024년 그러니까 3년 후까지의 증설 캐파 목표가 지금 현재 기준보다 대략 8배 정도 증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CATL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올해 대비해서 2024년도 캐파가 대략 550기가와트시 정도 현재 8배 정도 되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이죠 사실. 네. 진짜 규모의 경제 실현하려고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글로벌 넘버원 규모인데 성장률 이 정도 나온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놀라운 시장이고 네. 그렇게 본다면 아 여전히 전기차 배터리 쪽은 기회운이 많이 남아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드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국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소식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중국발 뉴스 중에서 재밌게 읽었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올림픽 블루라는 용어가 있었는데요. 예. 이 올림픽 블루라는 용어가 내년도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리하게 중국에 대한 인식 자체가 환경오염이 좀 심한 국가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네. 지금 중국 당국에서는 어쨌든 중국 역시도 탄소중립의 선주적인 위치를 원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림픽을 앞두고 올림픽 블루, 맑은 하늘을 만들어 보겠다고 정책을 굉장히 강하게 내놓고 있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오늘 철강 감산 정책이나 아니면 노후 중장비 트럭을 운송을 제한함으로써 기후오염 그러니까 환경오염을 좀 극복해내고 내년까지는 하늘을 좀 맑게 만들어보겠다는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 이게 사실 철강 산업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해서 철강 이제 생산을 좀 덜 해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국가가 사실 이런 어떤 친환경 정책 혹은 철강 산업에 대한 감산 정책을 보면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액티브한 게 이제 실제로 감산을 정책한 걸 보면 전국의 철강 공장들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나누어 놓는데 이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곳들이 C등급이나 D등급을 받게 되는데 이 C등급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용광로 자체를 50% 가동 중단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D등급에 해당되게 되면 100% 다 가동 중단이기 때문에 사실 철강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감산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게 반대로 말했을 때는 어쨌든 공급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철강 산업에는 쇼티지주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고 철강 가격으로 봤을 때는 좀 우상향에 대한 기대를 만드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저희 그 서울 88올림픽 때 그때도 이제 외국인들 손님 온다고 혐오시설 전부 빼! 그래가지고 그때 좀 그런 표현 방송에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고기집을 그때 영양탕이니 사철탕이니 참 뭔 건지 모르는 형태로 이름을 바꾸게 한다든가 뭐 대규모 이제 혐오시설들, 판자촌들 대거 헐었던 저는 딱 그때 불현듯 우리 80년대 모습이 지금 중국에서 전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듭니다. 중국도 역시 워낙 요즘 정부가 무서운 기조라서 한다면 당연히 파란 하늘이 열리겠죠. 중국이 일단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네. 이제 사실 예전에는 친환경이라고 하면 유럽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거든요. 미국보다도 유럽이 환경에 가장 앞서가 있고 뭔가 시장을 리딩하고 오피니언 리더 역할을 해왔고 실제로 최근에 탄소 배출권 관련한 오피니언 리더로 보더라도 유럽이 사실 잘하고 있는 영역인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 조금 다른 의미로 가려고 하는 게 여러모로 탄소 중립 목표를 좀 공격적으로 책정하고 있고 실제로 태양광이나 풍력, 수력 산업에서 자기들이 리딩 강자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에도 실제로 중국 내에 잘하고 있는 기업들 뭐 유일하게 글로벌리하게 태양광 산업을 수직 계열해 놓은 윤기실리콘 같은 기업이 태양광 산업 전체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폴리실리콘 쪽에서도 통이나 보리어폼 같은 기업들이 글로벌 캐파의 대부분을 다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뭐 태양광 산업 같은 친환경을 대표하는 산업의 리더로서 중국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중국이 앞으로 그린 에너지나 탄소 중립을 리딩하게 됐을 때 상당히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의지 같은 것들이 정책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올림픽 블루라는 용어 자체가 우선 정책의 색깔 자체가 올림픽을 타겟팅으로 해서 맑은 하늘이라고는 하지만 네. 최근 중국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좀 친환경, 네. 그린, 그리고 클린테크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뭐 하나만 또 여쭤보면 올림픽 때 이렇게 손님 맞이를 해서 중국의 맑은 하늘을 보여주겠다는 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 보이지만 이 사실 환경이라는 게 펀더멘탈이 변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데 그러한 노력도 앞으로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가 같이 들어간 건가요? 맞습니다. 뭐 시진핑 정부의 사실 탄소 중립 목표량 자체는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목표량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결국 탄소 중립의 메인 첫 번째는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친환경적으로 가는 게 첫 번째거든요. 거기에서 중국이 기존에는 석탄 연료를 워낙 많이 썼다 보니까 네. 기후 오염이 굉장히 심했던 거고 사실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느끼지만 뭐 북경 같은 곳 가면 정말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될 정도로 심하다고들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기 위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 중국 내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건 서쪽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네. 동쪽 지역으로 전기를 보내는 그러니까 고압선을 설치해서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나 친환경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네. 전기 수요가 많은 동쪽 연안 지역 상해 같은 지역으로 전기를 운송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급격히 줄여가겠다는 목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규모로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기적인 비전 장기적인 목표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실 태양광 산업 같은 일부 섹터들은 굉장히 많은 정책 보조금을 받고 있고 그 덕분에 성장도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 라서 이건 단기적인 이벤트라기보다는 장기적인 추세가 된 이벤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중국이 또 올림픽 맞이해서 본인들이 이렇게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시장 이슈 중요한 내용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이슈는 일단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해봤고요. 네. 최근에 시장 돌아가기 사실 심상치 않은 게 국내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가장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결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미국과 중국, 한국 국가 구분 없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 중국 내에서 주가가 좋았던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특히나 뭐 베이팡화창 같은 그 중국 최대의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오늘 거의 6% 가까이 낙폭이 밀리면서 시장이 약간 꺾인 모습이 나왔고요. 실제로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낙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관련 내용들이 어떤 부분 때문에 반도체가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어떤 거고 또 기회로 볼 부분은 어떤 건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에서 포트에 반도체 관련 주식 안 담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최근 반도체 업종 가격 하락이 앞으로도 조금 지속될 분위기로 전반적으로 읽혀지시는지 아니면 이건 일시적인 건지 이것도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반도체 시장을 조금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 게 일단 반도체 시장을 기본적으로는 메모리 시장과 비메모리 시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메모리 시장이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존에 더 집중하고 있는 비즈니스였고 비메모리 시장 쪽은 국내보다는 사실 미국 쪽이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었는데 사실 시장의 규모로 봤을 때는 비메모리 시장이 메모리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입니다. 두 배 이상 큰 시장이고요. 근데 최근 반도체 산업 관련 우려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비메모리보다는 메모리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이고 특히나 최근에 시장에서 DRAM 가격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반도체 투자자들에게 조금 불안감을 줬던 뉴스 중에 하나가 8월 11일자로 모건스탠리에서 새롭게 반도체 섹터 레포트를 냈는데 제목이 조금 무서웠던 게 네.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어? 메모리로 딱 지정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무서운 게 보통 이제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업사이클이 대략 한 6개 분기 정도 1년 6개월 정도 업사이클이 찾아오고 나서 또 힘든 시기 다운사이클이 한 1년 6개월 찾아오는 시기라서 다운사이클에 진입하게 되면 그걸 업황에 회복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예전에도 많이 걸렸었거든요. 그런데 네. 모건 스탠리 이번 레포트가 어떻게 보면 메모리 업황이 이제 다운사이클로 들어간다는 듯한 불안감을 조금 주는 그런 불안감을 자아낸 레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심리 더 조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네. 다만 이제 글로벌 메이저 하우스들도 의견이 약간은 갈리고 있는 게 이번에 나온 골드만삭스 레포트는 사실 견조한 서버 수요 그러니까 클라우드향 수요가 굉장히 견조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데미지는 조금 짧게 지나갈 것 같다고 나왔고 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기업에 대해서 목표가도 유지하는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은 글로벌 메이저의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의견이 약간 엇갈리고는 있지만 일단은 모건스탠리가 조금 부정적인 섹터 레포트를 내면서 시장은 약간 더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건스탠리는 왜 골드만삭스와 달리 부정적인 전망을 했는지 그 근거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일단은 근거로 잡고 있는 부분은 그 DRAM 수요 내에서도 보통 이제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PC향 수요가 있고 모바일향 수요가 있고 또 서버향 수요가 있거든요. 이제 서버향 수요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데이터 센터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센터형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사실 현재 시장의 상황은 모바일과 서버향은 약간 정체되어 있고요. 이 PC향 DRAM 수요가 조금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기존의 PC 시장의 수요처들이 예전보다 그 재고량 자체를 네. 예전에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놓은 대략 10주에서 12주 분량을 쌓아놨었는데 재고를 약간 줄여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가 약간 줄어들고 있는 거고 다만 이 부분이 이제 모건스테리가 봤던 부분은 PC향 수요가 약간 줄어드니까 업황에 약간 부담을 준다고 보는 것 같고요. 반면에 시장을 조금 우호적으로 보는 뷰에서는 이 PC 수요가 DRAM 전체 수요에 대략 한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나머지 85%를 차지하는 모바일과 서버향은 아직은 수요가 괜찮다. 그렇게 보면 PC 쪽 수요 수요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모바일이나 만약에 그 서버향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그 정도 수요 감소는 커버하면서 DRAM 가격은 회복할 거라고 보는 뷰도 같이 좀 엇갈려 있는 거죠. 네. 네. 사실 좀 이 모건스탠리의 보고서가 당황스러운 게 뭐 전반적으로 ESG를 비롯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전기 자동차 등 반도체 수요는 더욱더 많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했는데 이야 이거 정말 깜짝 놀란 소식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균형감을 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이런 소식도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반도체 산업을 투자하면서 다들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이 예.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연초나 상반기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가 정작 됐는데 왜 슈퍼사이클 안 오고 사이클이 오다가 만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반도체 섹터 애널리스트는 아니고 반도체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오늘 자료를 조금 보다 보니까 예전보다 반도체 산업이 예측이 조금 더 어려워진 요인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들이 이제 내용을 조금 살펴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 사실 반도체 산업의 업황 사이클이라는 게 아까 좀 말씀드린 대로 업사이클이 대략 1년 6개월 한 6개 분기 정도 지나가고 나면 또 다운사이클이 한 1년 6개월 정도 어느 정도는 주기가 일정하게 업사이클과 다운사이클이 찾아왔었는데 네. 최근에 예전보다 그 주기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 업사이클도 조금 짧게 오고 다운사이클도 약간 짧게 오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엔 사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거의 과점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수요처들 입장에서도 그 재고량 자체를 약간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그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어느 정도 탈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수요처들에서 조금 가격이 싸다고 생각될 때는 재고를 충분히 조금 확보했다가 가격이 조금 비싸질 것 같을 때는 또 그 가지고 있는 재고량 자체를 매우 여유있게 가지고 있다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져갔다가 하면서 가격 변동성 자체를 어느 정도 해지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네. 공급처들의 가격 장악력이나 가격 통제력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바꿔서 조금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전처럼 슈퍼사이클이 올 것 같고 반도체 가격이 급격히 늘어날 것 같으면 수요처들도 그 부분을 재고의 유연성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아주 강하게 가격이 올라가거나 예전만큼 가격이 아주 많이 내려가는 현상이 생각 보는 그렇게 오지 않다 보니까 네. 이 애널리스트 분도 사실 예측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난이도 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사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수요처들도 점점 대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시장이 계속 예전과 같지 않은 것이 통상적인데 반도체 업황마저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그런 수요처들이 이렇게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이번에 대규모 반도체 쇼티지 이런 걸 보고 또 이런 전략을 더 짠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그 회사들도 이런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거겠죠? 네. 우선 아마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게 결국 국내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워낙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론보다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실 네. 것 같은데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 오늘 자료를 보면서 약간의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게 우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는 사실 메모리 사업 외에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나 뭐 가전이나 모바일이나 사업 구조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밸류션 하기가 조금 복잡한 구조가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는 SK하이닉스는 그래도 메모리 반도체의 순수에 가깝거든요. 네. 순수한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가까운데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 락바텀 그러니까 지금처럼 반도체의 다운사이클이 오고 업황이 힘들어졌을 때도 PBR 1배 정도는 어느 정도 지지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관 투자자의 관점이나 외국인의 관점에서도 SK하이닉스 정도가 PBR 1배 정도 오면 가격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하단에 왔다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 조금 희망적인 건 SK하이닉스의 그 BPS 그러니까 PBR 1배 기준의 하단 가격이 네. 약 10만 원이라고 합니다. 10만 원. 네. 그러니까 네. 자료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10만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 정도 보는 것 같고요. 그럼 사실 오늘 10만을 잠깐 깨고 내려간 하이닉스 가격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다운 사이클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보는 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이 락바텀이란 게 절대로 깨지 못한다기보다는 조금 강한 지지대인 동안 지지대가 깨진 날이었으니까 조금 넓게 보더라도 뭐 9만 5천 원, 10만 이 정도라면 하이닉스 자체가 비싼 가격이 거래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싼 가격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아. 그래서 기회의 관점으로 보는 뷰도 일부는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닉스야 진짜 반도체 자체로 업황의 모든 변화가 다 투영되기 때문에 쉽게 보여지는데 요즘은 이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너무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부회장의 일신상의 변화 그리고 노조 관련한 이슈들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일도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과정에서도 삼성전자의 주가 그러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맞겠죠? 뭐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삼성전자 역시 메인 비즈니스는 반도체고 오늘 사실 반도체 산업을 얘기하다 보니까 글로벌 라이브인데도 국내 기업에 대해 얘기하게 되는데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라 하이닉스는 사실 국내 기업이라기보다는 글로벌 기업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반도체 업황 내에서 아까 전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3대 기업들의 지위가 워낙 확고한 상황이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외에도 다른 사업부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영업이익이나 마진이나 매출의 규모는 결국은 반도체 산업 영역의 가장 큰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언제 반등하느냐를 볼 때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긴 하겠지만 네. 결국 메인은 반도체 산업의 업황이 개선될 때 그러니까 업사이클로 돌아서거나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조금 올라올 때 주가는 다시 한번 견고하게 될 것 같고요. 과거에도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이 시클리컬이 있고 또 다운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물리적인 시간이 좀 걸렸다 보니까 네. 빠르게 반등할 거라고 보는 뷰는 좀 아쉽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다행인 건 가격의 그런 하락이 많이 반영은 된 레벨까지 왔다 정도가 저 개인적으로 오늘 읽은 자료에는 조금 더 다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모거 스탠리 보고서 그다음에 그 밖에 다른 보고서 골드만삭스 보고서 등 그다음에 국내 주식까지도 이렇게 흐름을 쭉 짚어주셔서 앞으로의 변화 추세를 읽는 데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 매니저님은 그래도 금요일에는 조금 저녁 때 쉬시나요? 주말에는 워낙 독서 좋아하시는 건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 좀 쉬셔야죠. 어떻습니까? 금요일은 뭐 하십니까? 네, 금요일 저녁엔 사실 글로벌 라이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네, 글로벌 라이브 끝나고 나면 사실 체력적으로 약간 지쳐서 네, 그렇게 뭐 늦게까지 놀지는 못하고 일찍 자는 편이고요. 예. 그럼 뭐 토요일 오전이나 일요일 오전을 주로 독서로 보내는데 저 개인적으로 그게 가장 힐링이 되는 시간입니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사실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최홍석 선임 매니저님하고 방송 준비하기 전에 가끔 대기실에서 제가 여러 가지를 막 여쭤보세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해 지치셔가지고 오셨는데 방송 딱 돌아가면 진짜 이제 요즘은 프로 방송인이 되셔서 얼굴이 싹 달라지십니다. 근데 저는 항상 제 지점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금요일만큼은 푹 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떠나자 야야야야 3%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